야, 그러네요. 남자들이 섹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그 섹스를 하는 여성이 원하고 또 좋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들만 그냥 해결하고 마는 이런 그렇죠. 진짜 말이 안 되는 걸 여지껏 하고 있었네요. 제가 이제 원장님 영상을 보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니, 나도 55세 이걸 아직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좀더 행복하게 잘 살아서 이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그 사연 하나하나가 저한테 찾아오는 분인데, 50살, 60살, 그 평생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안 행복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사연이고, 그럴 때 이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걸. 저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실은 만든 동영상이기 때문에, 네. 실은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친구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 이야기에 해당하면 거기에 해당한 것을 노력을 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알았으면 뭔가 이렇게 행동을 바꿔야 되고 하거든요. 네. 네. 정말 원장님의 컨텐츠가 이 성에 무지한, 그리고 성을 안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는 척하면 부끄럽거나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우리 연령대 사람들에게 진짜 많은 도움이 돼서 진짜 헤어질 커플도 이어지고 사이가 안 좋은 커플도 더 좋게 만드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특히 5, 60대 여자로서 포기하고 사는 여성들이 이제 있는데, 많죠.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고 50대도 할수 있다, 60대도 할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한테 와요. 그리고 진짜로 재혼을 결정이 계속 안 되고, 남자가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다가 재혼이 결정되거나, 남자한테 무슨 평생 안 받아본 일들, 뭐 1,500만 원짜리 뭐 선물을 받거나, 가방을 받거나, 뭐 차를 한대 선물을 받거나, 뭐 남자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문을 열어주는데 차를 타거나, 이런 이제 대접을 받아주면서, 예를 들어 그전 남편한테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새로 만난 남자하고 섹스를 잘했을 뿐인데, 사랑한다, 고맙다, 매일매일 뭐 너를 만나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꼬목나무에 꽃 피듯이 되게 행복해 갖고 와요. 그 그렇죠. 행복한 얼굴이 진짜로 18살 순이가 네.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밝게 갖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들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보답을 남자는 또 여자들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주는 거네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네. 행복해지는 거. 그렇죠. 진짜. 돈이 안 들잖아요. 정성이 들어가지. 맞아요. 돈이 안 들어가고 정성과 마음이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그 테크닉은 공부해갖고 하면 되고. 그렇네요.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매력 있는 여자란 어떤 여자인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쁘고 날씬하고 지적이고 대화 잘하고 뭐 춤과 노래도 잘하고 뭐 이런 그런 거다 맞죠. 근데 저는 절대 안 되는 조건을 안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왜냐하면 말씀이세요? 사람들은 뭐 33억 인구 역사를 통해서 다 진화했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네. 보면 누구나 다 장점이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 저 집신도 뭐 제작이 있는 것처럼 있는데, 문제는 갖지 말아야 할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절레절레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고집 너무 세면 안 돼요. 아, 네네네네. 절대 남말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잔소리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가르치고 예. 잔소리하고, 예. 남 말은 절대 안 듣고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한 개도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너무 많아서 핸드폰 뒤지고, 그다음에 뭐 차에다 녹음기 넣어두고, 그다음에 카톡 디비고, 그다음에 이제 만났는데 너무 지루해요. 이야기도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잘 씻지 않고 옷도 안 빨아입고, 그런 여자들. 입에서 냄새 나고, 이렇게 청결하지 않아. 같이 있는 것도 너무 괴로워요. 그 다음에, 운동도 안 하면서, 만날 때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많죠.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남한테 얘기하는 거, 왜 얘기를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밥한끼 사면 나도 커피 한잔 사야 되는데, 그냥, 절대로 돈도 안 쓰고. 예, 그런 사람, 치약이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친구 하나도 없다.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남자를 만났든 여자를 만났든 똑같아요. 왜냐면 인간관계가 남녀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왜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 만나도 상처만 받아요. 그러니까 뭘 지금 나이에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않을 만큼의 돈과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남한테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옆에 있는 거 30분만 있어도 막 숨이 막힐 만큼 그러지 않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나한테 있는지 네. 테스트해보고 그런 게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남녀관계를 떠나서 모든 인간관계에 뭐 기본이 돼야 되고 또 특히나 남자를 만나려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인드죠. 그러면 요즘 남자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로 안 느껴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여자로 안 느껴진다라는 뜻이 어떤 느낌이고 제가 봤을 때는 섹슈얼하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럼 우리 중년의 여자들은 점점 중성화가 돼가고 있고 여성성을 잃어가는데 그러면 여자로 느껴지는 그렇게 성적 매력이 있는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은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예쁜 여자 기준이 우리가 봤을 때 막 테레비에 나오는 연예인 수준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화장하고 루즈 바르고 그다음에 머리 단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치마 입고 그리고 술 같이 먹잖아요. 다 여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화장하셔야 되고요. 네. 적당하게 머리도 좀 만져야 되고 화장해도 화장. 왜냐하면 화장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얼굴이 다르거든요. 사진 찍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한테 없는 것을 봤을 때 여자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루즈 바른 빨간 입술, 긴 생머리 같은 거, 그다음에 치마, 종아리가 보이는 치마, 네. 뭐 어깨나 목이 보이는 소대가시 같은 이렇게 좀 약간 그러면 여자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웃어주고 말 들어주고 고개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관계자 할 때 응해주고 그럼 여자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옷을 입어도 막 바지 입고 화장 하나도 없는 얼굴에 뭐 숏커트나 아니면 뭐 그 파마기도 없고 화장기도 없고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이시하게 보이는 것은 남자들이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술 먹고 예뻐 보이고 자기한테 웃어주면 남자는 그 여자가 거의 대부분 여자로 보여. 여기서 또 지금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 중에 선색후사라는 제목으로 만든 영상이 있었는데 네. 절대 남자랑 나가서 첫날에부터 잠자리부터 하지 마라 그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다 댓글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그렇게 자기 몸 사리고 앉아주는 여자는 안 만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자주면 쉬운 여자일 것 같고 그쵸. 또 너무 안 자주면 남자가 떠날 것 같으니까 그쵸. 적당한 타임에 자줘야 되잖아요. 네. 첫날 원나잇 하기 좀 어려워요. 여자는 네, 네. 두 번, 세 번 정도 만났을 때쯤 그 사이 이제 정보도 알아보고 그 사람 성격도 알아보겠죠. 그때쯤 한번 자주고 아, 세 번째 만났을 때 아직 사귀자고 컨펌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귀었는데도 한번 자야지 남자들은 진도가 나가거든요. 안 자주면 진도가 아예 안 나가요. 아, 진짜요? 네. 일단은 섹스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 선물을 주든 이쁘다고 하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너무 한 번 아니고 두 번째나 세 번째인데 뭐 통화하면 두 번째도 괜찮아요. 두 번이나 세 번째쯤 만나서 한번 자주고 네. 그 다음에 한 달 사이에나 두 달 사이에 한 두세 번 정도 자요. 그래갖고 한 3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고우할지 스탑할 건지 결정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저는 사귀었을 때 이 사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 차단하고 네. 이 사람 기다리면 고우하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 10번 정도 자보고 10번 정도 자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랑 같이 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해도 늦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이 나이에 목숨 걸거나 애기 낳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진짜 다른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 정말 위험해서 뭐 예를 들어 나쁜 사람이거나 강간범이나 사기꾼이나 이런 것만 아니면 뭐 살인자나 이런 사람 아닌 거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쨌든 남녀 사이에 남녀 상렬지사가 생기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그 기준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지만 애끼다 똥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이제 어떤 여성이 저한테 문자 보낼 거 같은데 질문인데 40이 조금 넘은 여성이었거든요. 처녀였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남자가 있었는데 1년간 그 남자랑 교제를 했는데 안 해준 거야. 1년이나 안 해줬다고요? 네.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남자는 떠나고 딴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하냐, 잘못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제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남자를 욕한대요. 나쁜 놈이라고.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 우리 그 엄마들 세대는 결혼을 해줘야지 잤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처녀막과고 네. 순결과 네. 자기 결혼과 이렇게 뒤바꿨어요. 나의 순결이 결혼을 해주고 내 평생 노후 대책을 해주는 조건으로 바꿨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도망가요. 그렇죠, 요즘에는.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자기가 지킨 순결을 주면서 결혼을 약속받고 싶었지만 이 남자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지금 현재 조선시대 생각이에요. 진짜 조선시대 생각이네요. 그래서 실은 맛있는 섹스를 하고 그 사람하고 궁합이 맞는 섹스를 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서로 기대고 뭐 이게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 거지 막 그 재고 이것을 얼마 주고 팔 나의 가치를 팔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막 계산하면 네. 시작도 안 되는 거죠. 남자고 여자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네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은 순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남자들이. 옆에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런 느낌이죠. 서로 해를 주지 않으면서 윈윈할 수 있고 진짜로 궁합이 맞고 싶어하는 거죠.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의식을 깨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여성분들이 언제쯤 자야 돼요? 그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너무 여자가 쉽게 남자랑 잠을 허락하면 좋지 않다라고 저도 의식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전에 성교육을 절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저보고 남자는 여자랑 자고 나면 그 여자가 싫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남자랑 진짜 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이에 뭐 진짜 아끼다가 우리 나이니까 그런 거고 이제 10대 20대는 좀 다르긴 한데 네. 어느 정도 궁합이 맞은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성관계를 해갖고 임신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그 후에 몇 년 지나서 이혼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어쨌든 한 20, 30년 전하고 지금 완전히 가치가 달라졌고요. 뭐 처녀막을 줬기 때문에 순결을 줬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나를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생각이 완전 달라요. 와, 진짜 이 나이에 이제 성교육을 제대로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 이제 중년이 제 인생 이모작이잖아요. 하지만 또 우리 사랑도 해야 되고 남자도 만나야 되고 여자도 만나야 되니까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우리 중년들만을 위한 이런 성교육 특별한 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은 좀 순한 맛으로 했고 다음에는 좀 매운 맛으로 좀 한번 원장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으네요. 근데 이제 또 여자들이 주의할 게, 네. 그 남자가, 네. 여자가 두 번이나 세 번 줬어요. 네. 근데 남자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른 남자한테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주게 되는 거죠. 실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너니까 주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조신한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거나, 네. 보여주거나, 네. 말로 표현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보수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나한테만,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만 특별히 이렇게 준다고 생각이 들어야지, 뭐, 이놈 저놈 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여자하고 결혼이나,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엔조이하는 것을 끝나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은연 중에 표현하셔야 돼요. 조신한 척 해야 되고. 진짜 조신하지 않더라도 조신한 척 해야 되고, 그걸 항상, 남자가 항상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 대놓고 이렇게 주면은 또 싫어한다. 참. 그러니까 나한테는 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남자한테 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남자한테는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그 남자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자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처신을 잘해야지 진짜 여우가 되지. 곰처럼 살면 안 되죠. 맞아요. 여우가 돼야 돼요. 여우가.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중년 싱글 남녀들에게 우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주신다면 우리가 갑자기 100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인류한테도 없던 행복인지 뭐 불행인지 돈이 없는 노인한테는 되게 불행할 수도 있고 건강하고 뭐 여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행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인연이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좋은 사람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처럼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혼자만 사는 것도 그렇게 또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에 제가 뭐 운동을 하거나 돈을 버는 거나 자식을 돌보는 것만큼 그것도 적극적인 것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그리고 너무너무 이혼한 사람이나 싱글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서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정보를 이렇게 막 서치하다 보면 또 자기한테 맞는 인연을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 막 보수적으로 이렇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자기 짝을 찾는데 적극적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짝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리즈TV 힐링카페로 오시면 너무나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원장님과 정말 재밌게 이야기 나눴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뵙고 싶네요.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